예, 저희는 2부에서 뇌생남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송영훈 변호사님 종종 모시고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요. 그 법조계에 관련된 사건을 송영훈 변호사님이 정말 명쾌하게 거침없이 예, 딱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종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법사위가 이제는 아예 뭐 수사기관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를 뭐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유로 좀 입에 담기도 약간 민망한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를 왜 탄핵하는지, 그 쟁점은 무엇인지, 실제 탄핵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부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세게 가죠. 예, 그 세게 가죠. 예. 법사위가 예. 수사 기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수사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요. 네. 제가 그 탄핵 소추안 원문을 봤어요.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다. 왜냐면은 지금 그 어미준 검사인가요? 네. 그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네. 관련된 혐의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그 어미준 검사 탄핵 소추안 보면요. 네. 이제 탄핵 소추도 소장이나 공소장 같은 거니까 예, 예. 증거를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뒤에 보면요. 증거가 신문 기사 두 개 있어요, 두 개. 아, 두 개. 두 개. 네. 그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 게 네. 민주당에서 그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를 하던 이정섭 검사. 예. 물론 이제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난 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그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두 번을 발의를 했어요. 예. 처음에 발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바로 발의를 했는데 예, 예. 처음에는 증거 아홉 개. 그 다음 두 번째는 증거 12개였는데 예. 역시 전부 다 신문기사였습니다. 전부 다 신문기사였다. 네. 예. 그때는 9개 12개였는데 네. 이번에는 성의도 없이 네. 두 개입니다. 두 개. 아, 많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어미준 검사 사건 그 다음에 강백신 검사 사건 다 예. 그런 식이고 박상용 검사 사건이 신문기사 조금 더 많은데 13개. 예. 13개. 13개. 오, 13개. 그런데, 그런데 예. 13개 중에 8개가 뉴스타파, 2개가 한겨레, 1개가 오마이뉴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기초하에서 네. 기초에서 탄핵 소추안 제출됐는지 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저도 그 발의안 봤는데 강백신 검사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발언자가 강백신 검사가 아니라 다른 검사였어요. 예. 그것도,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것도 예. 그렇고 예. 그 내용대로 해도 예. 그러면은 우리 언론은 노상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에 의해서 항상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 처벌받아야죠. 지금까지 그 취재에 응한 것에 관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로 처벌된 검사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무리한 탄핵 소추고 하나하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피의 사실 공표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전에 뭐 저에 대해서 막 시끄러울 때 네. 저에 대한 막 피의 사실 같은 게 있지도 않은 네. 내용까지 막 공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공표했던 그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공표했던 검사 지금 기소됐는데 네. 뭐 당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검사들 기소 지금 한 100번 1000번 다 했었어요.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갑자기 또 시작부터 화가 나는데 이걸 가라앉히고 예, 아니면 아침부터 네. 예, 제가 또 PTSD 갑자기 막 시작해갖고 그랬는데 그 지금 보니까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는데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되면 이후 절차가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요. 예. 이제 우리 국회는 예.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예. 이제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예. 아, 48시간이죠? 48시간 이상 예.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을 못하면 이게 폐기된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되면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헌정사상 한 번도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조사를 거쳐서 탄핵소추안을 할지 말지를 국회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소추잖아요. 예. 즉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위법이나 위헌이 있다라고 예. 보고 파면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가 그 탄핵 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네.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는지를 가려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탄핵 소추안은요 의결이 돼서 소추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은 예. 그 순간부터 바로 피소추자는 직무 정지가 돼요. 직무 정지. 직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표를 내도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예. 원론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맞아요. 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면서도 국회가 네.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진 않았고 아.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뭐 장관 탄핵 예.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두 번 있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검사 탄핵 법관 탄핵 뭐 다 했잖아요. 네. 조사를 하라고 해도 조사를 안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정섭 검사 등등의 검사 탄핵을 할 때는 네.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본회의에서 바로 부결됐어요. 예. 머릿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부결되겠죠. 예. 자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그쵸.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시겠다. 자, 근데 예.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뭐 뒤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네. 네. 탄핵소추안의 그 사유 1번이 뭔지 보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입에 담기 참 네. 민망한데. 이따가 저희 언급할 건데. 그 네. 1번 사유가 네. 그 울산지검 재직 시절에 네. 회식을 하고 검찰청사 안에 다시 들어와서 네. 그 민원실에서 볼일을 보고 네. 작은 볼일이 아닙니다. 큰, 네. 큰 네. 아침부터 참 우리 네. 시청자들께 네. 죄송한데 큰 볼일을 보고 그걸 뭐 화장실 벽에 바르고 아,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공용 네. 물건 손상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검사 탄핵 사유가 되는지조차 의문이지만 네. 박 검사는 그 극구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그 회식부터 귀가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 라고 내가 명백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동료 검사의 예. 증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1번으로. 예. 실제로 그 소추 그 안건에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를 하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네. 어? 아, 벽에 뭐 바른 일 있어요? 뭐 검찰청사 안에서 그렇게 볼일 본 거 사실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사실상 조롱하다시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박지원 의원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본인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뭐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은 이게 아이스하키도 아닌데 10분간 퇴장을 명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에 조사를 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차피 이제 뭐 수사는 이미 진행이 돼버렸고 뭐 기소가 됐고 이랬으니까 망신이라도 당해라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생중계를 하면서 예. 망신을 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변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본인 굉장히 그 억울해하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 아니 저도 이분 아는데 예, 예 참. 예.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냥 사람 갑자기 그냥 네. 똥 바르는 사람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 이 탄핵 소추안을 네 명의 탄핵 소추 대상자에 대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170명이 서명을 했어요.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예. 특정한 검사 한 명을 지금 아주 민망한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네. 만들었어요.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예. 진보 진영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분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거 자기도 좀 그 뭐 탐문도 해보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된 게 맞냐.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일을 할 때는 팩트파인딩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고로 그 한인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사건에도 또 이렇게 예, 그, 되어 있었던 그분입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 뭐 인턴 증명서 뭐 등등 뭐 네. 있었는데 뭐 이 내용 그냥 예. 별 네. 상관없는 겁니다. 어, 아무튼 중간에 잠깐 예, 투머치 TMI. TMI. 아무튼 그래서 네. 절차가 네. 지금 그렇게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는 거고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사를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탄핵소추안 의결이 되면 네. 이 검사들은 이제 다 직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결론이 나기까지 뭐 한참 오래 걸릴 건데 그때까지 직무 정지를 해 놓으면은 뭐 너는 일단 자기 봤을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때까지 이제 끊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 말씀을
근데 예. 우리 지금 뒤에 한 이 예. 개별 탄핵 사건들을 볼 거잖아요. 네. 아예 그냥 미리 들어갈까요? 미리 들어가시죠. 아니 왜냐면은 예. 이제 탄핵 소추안이 네. 의결이 돼서 헌재에 가면 오래 걸릴 거냐 이 쟁점이 있는데 네. 제가 탄핵 소추안을 개별적으로 보니까요. 네. 일단 강백신 어밀준 검사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래 안 걸려요? 네. 왜냐면은 아예 각하? 자 예.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강백신 검사 어미준 검사 제가 누군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에요. 네, 예, 예. 그리고 2023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두 번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그 1차 체포동의안 때는 이 구속영장 청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그 네. 검사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강백신 검사나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명목적인 공식적인 탄핵 사유는 그 이재명 대표 수사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노상 얘기하는 게 검찰의 별건 수사를 문제 삼잖아요. 네. 별건 수사라는 게 뭐냐면 A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다가 A가 막히면은 뭐 탈탈 털어가지고 B나 C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A에 대해서도 이제 그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예. 그런 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별건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나 위헌이 있어서 탄핵 소추하는 게 아니고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뭘 문제 삼았냐면 그 뉴스타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만배 신앙님의 대선 3일 전 허위 예. 인터뷰 녹취록 보도 사건. 커피를 뭐 주더니 뭐 사건이 없어졌어. 그쵸. 그 사건입니다. 예. 예. 그 2주 전에 우리가 이 방송에서 김만배 신앙님 구속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두 사람 구속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지금 현행 검찰청법이랑 그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대통령령 예. 그 규칙상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제목만 알려지기로는 그 사건 하면서 뭐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 등등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돼 있는데 압수수색에 뭐 위법성이 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네. 원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그게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는 사건인데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데 그걸 수사 개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검사가 뭐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 그 보도한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뭐 압수수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영장을 안 받고 했다든가 예.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 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지금 적법하게 수사한 게 맞다고 일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일축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쓴 탄핵 소추안에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강백신 검사가 예. 김만배 신앙님의 그 배임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씨는 실제로 배임 수재, 배임 증재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 2주 전에 지금 이 방송에서 1억 6,500만 원 책 그렇죠. 책값으로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주고받았다고 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책값이냐. 네. 1925년에 그 나와가지고 작년에 경매로 네. 낙찰된 김소월의 김달래꽃 네. 초판이 네. 1억 6,500만 원에 낙찰됐는데 네. 대한민국 홈맥기도 세 권 1억 6,500만 원짜리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전형적으로 배임수재, 배임증제예요. 네. 그러면은 배임수재, 배임증제는 지금 현행 검찰청법이랑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칙상 가장 먼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돼 있어요. 네. 소위 부패범죄라고. 아. 그게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하면서 그 검찰청법이랑 수사 개시 규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검사가 인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김만배 신앙님 씨가 그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거는 네. 지금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거는 그 허위 인터뷰 보도를 위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고.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건이 한 세트인 거예요. 당연히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위법하다고 탄핵소추안에 써놨는데 이거는 탄핵소추 사유가 안 돼요. 간단하게 끝날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강백신 검사가 받고 있는 소추 사유는 두 가지거든요. 예.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제 피의 사실 공표인데 예. 그 피의 사실 공표는 사실 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하는 것들은 관행적으로 늘 해왔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끝날 사건이다. 네. 그런데 아예 각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각하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그 빠른 시일 내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예. 자,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그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뭐 몇 달 안에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왜 할까? 네. 자.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했던 수사팀을 전국 각지로 갈기갈기 휘저놨어요. 그때 통영 갔던 게 강백신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그때 그 강백신 검사가 2020년에 그 통영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됩니다. 예, 예. 통영이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 그 지청 중에 네. 제주도 빼고 서울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데예요. 아. 맞아요. 거기는 통영은 비행기로도 바로 못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속버스로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백신 검사가 그 조국 사건 관련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매번 9시간, 10시간씩 왕복으로 오고 가면서 통영에서 서울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재판을 담당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이제 민주당 여당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을 찢어놓을 수는 없고 인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소추를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탄핵소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강백신 검사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미준 검사 잠깐 좀 할까요? 예. 자, 어미준 검사가 받고 있는 그 탄핵소추 사유는 뭐냐면 예. 그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거 정말 오래된 거 2011년입니다. 예, 예. 그 사건에서 제가 4주 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 잠깐 예. 얘기를 드렸던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돈을 준 기업인이 한만호 씨라고 한신공영 전 예. 대표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예.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010년 12월에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 뒤집어요. 나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 준 적 없다. 그랬는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수표가 나왔어요. 아. 예.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게 확인이 돼서 맞아요.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3억 원 부분은 전원 일치로 유죄가 나와서 결국은 수감이 됐고 이 한만호라는 분은 결국은 위증을 한 거잖아요. 법원에서.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위증으로 재판받아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아. 확정이 돼요. 아. 그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예.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받고 있는 탄핵소추 혐의는 2011년 3월에 한만호 씨의 진술을 깨기 위해서 다른 제소자들을 불러다가 검찰청에 여러 번 불러다가 뭐 진술 연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소자들한테 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첫째,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공소시효, 징계시효 다 끝난 사건인데 네. 13년 전 걸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탄핵을 하겠대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여태까지 뭐 하다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예. 자, 왜 여태까지 못했냐? 혐의를 못 밝혔거든요.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걸 세 번을 조사를 해요. 맨 처음에 2020년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때가 중앙지검장이 지금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에요. 조사했는데 무혐의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감찰팀을 꾸려가지고 그때 그 임은정 검사가 담당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때 감찰팀을 꾸려서 또 조사를 했는데 2021년에 3월에 또 무혐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대검찰청에서 부장검사들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라. 예. 그러면서 그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혹시 기억나시는 시청자들 있을 거예요. 자기 책상에 두꺼운 기록을 펼쳐놓고 보는 사진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아. 그랬는데 2021년 3월에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이 나요.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을 조사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만호 씨는 법정에서 돈 안 줬다고 주장을 한 게 오히려 위증으로 밝혀져가지고 처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섯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당시 뭐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 막 이랬었잖아요. 예. 아, 그런 정신승리를 주장하신 예, 정신승리 분들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한번 확인이 됐고 예. 한만호 씨의 위증 재판에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확인이 됐고 예. 감찰팀에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무혐의로 결론 났고 다섯 번이 클리어된 사건인데 13년 지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탄핵 소추 안에 보면요, 참 이걸 참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지만 그 위증 조사의 대상이 된 그 당시 수용자들, 네. 제소자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김모 씨, 뭐 박모 씨 이런 식으로 모 씨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이게 탄핵소추하는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네. 공소장이나 소장 같은 겁니다. 네. 거기다가는 원래 실명을 써야 돼요. 네. 그래야지 누군지 알아서 네. 헌재에서 나중에 예. 뭐 불러다가 조사를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거기에 김모 씨, 박모 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탄핵소추안에 뭐 오타도 굉장히 많고 네. 뭐 2023년에 압수수색했는데 2029년에 한 걸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을 채워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김모 씨, 박모 씨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저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끝에는 증거 목록에 기사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오늘 몰랐던 내용 많이 얘기 되네요. 예. 이름 자체가 이제 언급이 안 돼 있다. 김땡땡이 이렇게만 돼 있다 이 말씀이고 제가 뭐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아까 이제 네. 김만배 신앙님 허위 보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검증 보도다 이렇게 또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허위 보도가 네. 아니라 또 검증 보도라고 여기는 쓰고 있고 민원연은 정권 위기 모면용의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스타파는 뭐 진실의 수호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그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계속 또 말씀을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강백신 검사랑 어미준 검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이제 박상용 검사 얘기는 좀 이따 다룬 내용이 워낙 많아갖고 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또 이분이 수사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또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최순실 사건 때 조카 그 장시호 씨하고 뭐 뒷거래를 하는 의혹 등이 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장시호 씨에 대해서 소위 말 하는 일종의 플리바깅을 했다는 예, 거죠. 예. 그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뭐 장시호에 대해서 구형도 너무 낮게 해서 예. 오히려 법원이 뭐 형량을 더 높이 선고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자체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탄핵 진술 잘하면 사실 예, 낮게 해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범행 후에 반성의 정도와 관계가 예. 되기 때문에 그 구형을 약간 가볍게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거냐 이렇게 예.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할 때는 그만큼 그 검찰의 수사 역량이 낭비가 됩니다. 네. 그런 점들은 다 이제 반영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장시호 녹취록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시호 씨 본인이 네. 이제 김영철 검사한테 보낸 문자가 있죠. 내가 이거를 다 이제 주변 뭐 지인한테 오버해서 네.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좀 꾸며내고 부풀려낸 얘기다. 그런 것들을 다 자인하는 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다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관계가 처음에 그게 보도한 게 더 탐사였던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네, 그 어느 그 한 특정 매체에서 네. 보도를 예. 했는데 예. 이게 징의가 매우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가 그라운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 지금 이런 탄핵 소추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를 하던 검사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정지되고 뭐 커리어가 위태로워지거나 망가질 수 있다. 예. 이런 압력을 주기 위한 탄핵 소추가 아닌가 예.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박상용 검사 탄핵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근데 제가 어저께 저는 이제 그 국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그래서 네. 이성윤 이제 의원이죠.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쭉 보다가 네. 예. 그 내용을 보다가 정말 실수가 나오고 뭐 그랬는데 우리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얘기하셨죠. 다 알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김세범 칼럼니스트가 네.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네, 한번 네. 화면도 좀 띄워주시고 PD님이 네. 예, 예. 네, 그 이성윤 의원이 이게 좀 그 입에 담기가 민망하지만 일단 그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를 회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똥 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다.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네. 그 오늘 뭐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이게 혐의를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예. 일단은 이제 박상용 검사가 그런 네. 민망한 일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네. 공개를 하면은 예. 그건 허위사실적 시의 명예훼손이 되죠. 네. 그런데 네. 이성윤 의원은 이걸 국회 회의장 내에서 네. 회의 도중에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젠가 그젠가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성윤 의원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혐의로 탄핵을 했냐 이런 식으로 네. 물어보니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건지 그렇죠. 국회 예. 내에서 한 게 예.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뒤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서영교 의원이 그걸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예. 네. 그거는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최고위에서 실명 밝히는 그거는 국회 예. 회의 도중에 한 그 직무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정당 활동이잖아요. 그건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이성윤 의원은 제가 이제 국회 밖에 에서도 그걸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국회 그 법사위 회의 도중에 얘기를 한 거는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국회 밖에서 네. 한 것은 찾아봐서 있으면 네. 그건 아마 박상룡 검사가 뭐 본인이 지금 피해자니까 예. 그건 뭐 찾아서 확인하고 있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약간 서영교 의원 말씀하셨는데 강미정 조국당 대변인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그분이잖아요. 그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이름 참 최강욱 씨 이 최강욱 네. 씨가 유튜브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제 사진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씨가 뭐라고 했냐 뭐 참 똥쳐 바르고 다니게 안 생겼잖아 등의 비하 발언을 하고 이미 예정된 박 검사의 영국 유학을 두고도 네가 똥칠한 거 알면 너 큰일 나니까 외국에 나가 있어 이래서 나라 돈으로 외국에 보낸 거야 등의 발언을 뭐 이분들이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분들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허위 사실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죠. 예. 최강욱 전 변호사도 예.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아마 네.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시네요. 이분은 참 한결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윤 의원이 당시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반드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면 예.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어요. 네.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약에 이렇게 큰 일이 정말로 사실이면 예.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성윤 그 시점을 보면은 이성윤 네. 의원의 검찰국장 재직 중에 일은 아닐 거예요. 반부패 부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반부패 부장하고 넘어 예. 2020년에 2019년 뭐 9월인가 약간 몇 달 저희 네. 비긴 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검찰국장이 있는데 검찰국장이 재직하는 동안에도 근데 정보보고 같은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네. 인사관련해서 하면 얼마든지 네네. 확인해 볼 수는 있죠. 인사관련해서 또 세평 수집이 되고 이제 위에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몰랐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국회에서 이런 거를 거론할 때는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죠. 예. 그게 국회의원의 직무윤리에 맞는 거고요. 아 예. 그러면은 또 제일 네, 궁금한 그럼, 게 예. 네, 저 그럼 무고죄로 그 해당 검사들이 또 다시 그 뭐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그 자신들을 탄핵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네. 이거 요거는 이제 끝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해요. 네네. 일단은 그 끝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 지금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 좀 할게요. 예, 일단 박상룡 검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쭉 예, 하고 그러니까 박상룡 네. 검사에 대해서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똥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예. 뭐 많이 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상룡 검사는 또 어떤 탄핵 사유를 또 받고 있는지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판 논란 네,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탄핵 소추 사유의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탄핵 그 소추 안건 네. 전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유심히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네. 부분인데 부분, 예. 그 소위 말하는 술판 논란을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를 하면서 시점을 특정을 못해요. 예. 거기 날짜가 안 써 있어요. 아하. 이거는 원문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은 예. 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언론에서 아마 이런 부분 지적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날짜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주장은 4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이제 공론장에서 공방에 오가면서 다 논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날짜가 계속 바뀌고 예. 그다음에 행위 주체도 계속 바뀌고 네. 그다음에 장소도 바뀌고 행위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날짜 같은 경우에 뭐 그게 작년 6월 말이라고 했다가 6월 말, 네. 6월 28일이라고 했다가 네.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7월 5일이라고 했다가 여러 번 바꿨죠. 그다음에 그것이 그 구치소 측의 출정 일지에 의해서 세 사람 그 김성태, 뭐 방용철, 이화영 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는 날짜를 27개를 투망식으로 제시를 해요. 하나만 그러면서 이제 이 주장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요 그 탄핵 소추안에 술판 논란 언급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서 뭐 마실 수 있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작 그게 날짜가 안 써 있습니다. 특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 언제 네. 있었던 일인지. 그런데 예. 우리가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예. 기소를 할 때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아동학대, 어린이집 같은 데서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어린아이들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동의 진술이 이제 맞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일관되는데 네. 날짜는 정확하게 특정 안 되는데 뭐 언제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뭐 6월경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거의 매일같이 구치소 안에서 뭔가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 자기가 그 구치소 안에서 메모를 한 걸 나중에 법원에 제출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런 술판 논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 기록 안 해놨겠습니까? 날짜 모를 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 아직도 그 시점을 특정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 탄핵소추 아니야말로 예. 이 술판 논란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문서에 가깝다. 지금 이게 4월 하순부터 논의가 오고 갔는데 네. 두 달이 넘도록 시점을 특정을 못해요. 아.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다라는 예.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이것도 기존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조모 전 고검장 그 전관 출신 변호사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 예.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이제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주장이 나왔을 때 바로 반박이 나온 게 그 전관 변호사는 사실은 그 전해 11월에 예. 구치소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미 접견한 적이 있다. 이미 접견. 그 예. 확인된 팩트입니다. 네. 접견한 적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접견은 피의자 본인이 그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하면 못 해요. 아무리 변호인이 접견을 해도. 예. 그런데 그건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본인이 원해서 만난 거예요. 네. 다 확인된 건데. 예. 이번에 그 탄핵 소추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돼 있어요. 소개를 했다. 소개해줬다. 예. 이미 만났는데 그 전에 11월에 소개해줬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입니다.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이. 앞뒤가 조금 맞지가 예. 않는 부분이 있다. 예, 그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뭐 진술을 회유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탄핵 소추안을 원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썼겠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굉장히 안 쓰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예. 처음에 민주당 대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 민주당 전 대표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땐가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맨 처음에 표현을 할 때도 경기도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게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아. 그 약간 홍길동이 쓴 건가 싶은 게 이게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지 못하는 예 그런 분이 있나 별로 재미없나 나만 재밌나 예. 그런 흥미로운 부분이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쓰면은 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은 없어요. 네, 그렇게 예. 쓰다가 중간에 이재명 대표 이름 나온다. 근데 그럼 이게 지금 법사위원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피고인들 이 네.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들 관련해서도 사실상. 논란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래서 뭐 사실상 그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들이 수사 검사를 조사하는 모양 아닙니까? 왜냐면 박균택 그 변호인도 이제 이재명 변호를 했었고 박균택 의원 의원도 이건태 의원도 이건태 의원도 정진상 그 그렇죠. 정진상 실장의 네. 변호인을 했었죠. 변호인을 했었잖아요. 그 검사 그 조사하는 모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보복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명의 대상 검사 중에 세 명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네. 박균택 의원은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 저 법원 청사 앞에서 네. 운전면허증 얘기하면서 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으면 그게 경찰청장이 네. 발급해준 거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네. 남기셨잖아요.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어요. 네. 그분이 지금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 법원행정처장 네. 그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에요. 예. 법원행정처장 출석시켜놓고 이재명 대표 사건의 배당에 대해서 따져 물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명목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분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따져 묻는 네. 이건 참 진풍경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슬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 수사와 재판 절차만으로는 대응이 안 되니까 입법 권력까지 사유화해서 네.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참 예, 네. 모양새가 처음 보는 모양새예요. 저 이런 모양새 네.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일이죠. 예. 그야말로. 전대미문.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이 그제 다섯 쪽 분량의 자료로 막 반박을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정확히 내용이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더 이상 이렇게 상대가 저급하게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절대 뭐 굴복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당부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 예.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예. 그리고 이 보복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검찰총장께서도 분명히 밝히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결국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민주당도요. 예. 제가 아까 그 이 네 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 스스로도 이거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서 정말 그 검사 네 명 중에 네. 한두 명이라도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예. 자, 민주당의 그동안 탄핵의 역사를 보면 네. 자, 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했는데 9대 0으로 기각됐죠. 그 임성근 부장판사 네. 탄핵소추했는데 각하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동환 검사 네. 탄핵소추했는데 기각됐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한 맞아요. 번도 지금 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탄핵소추한 게 인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인들도 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검찰 조직에 미치는 위축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이재명 대표 수사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예.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을 열심히 하거나 네. 또는 예.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열심히 했을 때 예. 공소 유지를 열심히 했을 때 저렇게 괜히 탄핵소추 당해서 몇 달간 직무정지 먹고 네. 이 커리어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검사도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그렇게 의도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께서도 이것은 아주 정색을 하고 네.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검사를 이렇게 네 명을 탄핵소추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 차례가 다른 검사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뭐 뇌피셜이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주려고 하는 위축 효과는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도 있다. 아, 판사도 탄핵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법관도 탄핵할 수 있다. 왜냐면은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때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네. 66일간 기연이 됐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똑같은 네.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예. 그 기피 갈 가능성이 있냐 이거 계속 왈가왈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일단은 기피 신청은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시켜달라. 병합 신청을 낸 상태죠. 예. 병합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병합을 해줘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지는 의문인데 보통 뭐, 법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병합 가능성 그렇게 저도,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다. 저도 그렇게 될 것 예. 같지 않고 오히려 예. 병합을 해주면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병합을 해주든 안 해주든 예. 그 재판부에 대한 재판 지연이 필요할 때 저는 재판부 기피도 시도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시도할 수 있다. 야.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직무정지 되잖아요. 예. 아까 뭐 법사위에 내려보내서 조사를 한다 어쩐다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탄핵소추안 발의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그냥 표결하면 돼요. 예. 어제 그 필리버스터 종결될 때도 보셨지만은 민주당이 과반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표결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것은 검사만 의도한 것이 아니고 네. 법원에 대한 위축 효과까지 의도한 것이 아니냐. 위축 효과에 그다음에 정조급하면은 네. 뭐 상황이 필요하면은 판사까지 이제 탄핵을 걸어가지고
정지라도 재판을 스톱시킬 수도 있다. 스톱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원석 총장도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누구도 뭐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네.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이제 네. 법원이라고 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그런 말인데 그렇죠. 그거를 좀 들면서, 그거에 이제 네. 반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저 변호사님께 시간이 거의 다 저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부당한 탄핵 소추라고 봤을 때 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야 예. 되겠죠. 그 우리가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요. 네. 그거는 이제 부당제소라는 게 있어요. 부당제소? 그 뭐냐면 이건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어떤 소송을 우리가 냈는데 예. 패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불법행위가 되진 않아요. 네. 물론 패소를 하면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소송비용은 상대방 걸 줘야죠. 네, 예. 그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네. 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단순 패소가 아니라 네. 정말 안 될 걸 알면서 네. 안 될 게 너무 뻔한데 네. 그리고 혹은 자기의 권리가 없다는 걸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뭐 네. 이런 경우들은 부당제소라고 해서 그게 물론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드물게는 그게 불법행위가 돼요. 와. 그러면 소송비용 물어주는 것 외에 추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부당제소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검찰이 소추를 할 때도 네.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공소권 남용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듯이 그런데 네. 그러면 탄핵 소추는 아까 중간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하거나 안 될 게 너무 뻔한 사건일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은 판례나 선례는 없고 이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탄핵소추도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예.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 판사나 검사의 그 재판에 관련된 그런 업무 자체를 방해를 했다? 아니, 아니요. 국회의원이 일단은 뭐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표결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 자체는 직무상 권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직무상 권한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냐.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거나 예. 뭐 공소시효, 징계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건이거나 예. 혹은 뭐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도저히 탄핵 사유는 그러니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을 정도이거나 네. 뭐 법리적으로 아까 보면 뭐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식으로 탄핵 소출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이것은 직권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면 뒷부분의 권리행사 방해의 구성 요건은 충족이 되죠. 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그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예. 그잖아요. 그러면은 예. 형법 125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별도의 입법을 해야 될까요? 아니 형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이거는 예. 이제 그런 과거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볼 네. 일도 없었는데 네. 탄핵 소추안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민사소송에서의 부당제소 예. 그다음에 형사재판에서의 공소권 남용과 네. 같은 맥락에서 네. 이런 탄핵소추의 경우는 적어도 그 연명을 한 국회의원 전원은 아니더라도 그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은 아니더라도 이걸 주도적으로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이건 법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저희 네. 지금 강의를 하나 들은 네, 것 같습니다. 저 넉넉히 지금 충실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유, 예. 아유, 오늘 너무 말이 많았어요. 아유, 맞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딱 모시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지금까지 송영훈 변호사님과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번 네. 다뤄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다룰 때는 전문적으로 다룰 때는 전날에 몇 시간 정도 좀 보거든요. 이렇게 네. 기사 같은 거 쫙 보고 하시잖아요. 이제 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이제 네. 바보 같은 질문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변호사님 오늘 강의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네. 제가 무슨 강의를 할 의도를 갖고 오진 않은 게 네.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 다음에는 예. 칠판을 준비해드릴게요. 네, 펜과 칠판을 더 자세하게 강의. 다음에는 좀 네. 뭐, 아니 칠판 말고 좀 네. 뭐 이렇게 맛있는 것 좀 예. 고기라도 좀 그래야 될 것 네.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네. 깊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다른 데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또 우리 변호사님도 다른 데 패널로도 많이 나오시지만 게스트로도 많이 나오시지만 거기서 또 깊게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까 좀 싶은 수준으로 저희는 깊게 한번 다뤄보려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그 뇌생남 정말 잘생긴 송영훈 변호사님 스마트한 송영훈 변호사님 종종 모시고 이런저런 그 법조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캠이니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말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